누굴 좋아해요? 복사고 막 이런 거 하고. 아 이기고 싶었어. 나 솔직히 이기고 싶었어. 지규짱.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의 새로운 태우입니다. 황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뷰백. 진짜? 태국 팝업 스토어였나? 티백을 몇 개 주셨어요. 티백 있었어? 티백도. 나 몰랐어. 있었으면 같이 그렇게 먹어볼걸. 상큼한 사람들 아닐까? 뭔가 느낌이 멋있는 여성분이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 만날 친구에게 미리 한마디? 제가 애교가 없기 때문에 애교 많은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친구님, 저희와 진짜 친구가 되어주세요. 친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발 앉아주세요.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네. 저는 새롬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황보라고 하고요. 본명은 황보혜정인데 저는 황보로만 활동을 했어요.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이거 상대 쓴 거 보고 싶은데 언제 봐요? 와 감사합니다. 아 뭐야 어려운 말 이래 다 썼어. 오늘 만날 친구에게 미리 한마디? 만반잘본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맞아요. 다 줄임말이구만. 저희도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는데 뭐예요? 한 달에 한번 컴백, 1년에 한번 컴백 이거 다 없애고 2년 빠르지 않아? 너무 자주 하니까? 그래서 좀 쉬라는 의미에서 2년이 생각들이 의외로 빨리 오고 정기 모임도 애들이 맨날 아, 애들아 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자 이러잖아요. 저는 절대 그거 안 하거든요. 운동 말고는 사계절 정도로만 해요. 모임도 한 1년에 네 번만 한다든지 가끔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궁금했어요. MBTI. 저희 둘이 엄청 다르게 써가지고. 레시피의 주인의 MBTI. 저는 I를 추측해봅니다. 전 E. 우리 다르게 가보자. 우리 미나오니까. MBTI가 INFJ. 아~ 우회죠. 뭐예요, 친구는? 저는 INFP예요. 아, 같은데 나랑 약속을 하면 한 10분 늦을 수도 있겠다. 네, 맞아요. 우와, 저는 진짜 잘하네. 시간 약속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볼래? 그러면은 지금인가? 하고 지금 보거나 약간 8시 30분에 만나자 이걸 안 해요. 늦을까봐. 늦을까봐? 네. 아니, 좀 되지. 내 그런 성향이니까. 너무 신기하다. 저는 INTP요. 둘이 약속하면 괜찮겠다, 그죠? 약속을 잘 안 하지. 아, 오늘 정말 나와줘서 감사해요. 오케이, 움직일 건데. 짠. 찾았다, 공통점. 공통점 되게 많은데?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게 나. 너는 선물을 안 줄 수가 없어. 남자 이상형에 겹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구 좋아해요? 강동원. 알고 얘기한 거죠? 진짜 알고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에요. 미안해, 내가 먼저 좋아했다고 좀 좋아. 내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내가 먼저 좋아하게 해줘. 그러면 가위바위보. 근데 가위바위보로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럼 나 하지. 아... 못 가지지 않아, 어차피? 진짜 강동원 좋아요? 진짜 어렸을 때 그 우산에서 나오는 그 장면 보고 그때부터? 그때 몇 살이었는데요? 말 못할 때 아니에요? 궁금해요.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그러면 무승부 나오면 같이 좋아하는 걸로. 같이 좋아하는 걸로?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우와! 뭐야? 아 이기고 싶었어. 나 솔직히 이기고 싶었어. 이기고 싶었어. 나 너무 못된 선배 같아. 선배님 곤돈 좀 두 개. 주먹 냈어요. 주먹 냈고 강동원 좋아해서 두 개 찾았어요. 강동원. 그래서 빨리 아티스트님 한 번 빨리 그래가지고 어제 3초 지났어 벌써? 잘했어요. 생각하는 동안 건배사 같은 거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최근에 하영이가 건배사를 해가지고 이제 모두를 다 웃긴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해볼까요? 해줘요. 하나 둘 셋 당나귀! 당신과 나의 귀한 시간! 나 맞춰보려고 그랬다 순간? 와 근데 진짜 어려웠어.
당신은 나의 귀한 시간. 잔나기. 이거 누가 알려줬어요? 저 어디서 봤어요. 잘 봤어요? 네. 나 오늘부터 써먹어야지.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게 운동 얘기하셨는데 저희 둘 다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멤버거든요. 뭐예요, 운동? 우선 헬스를 하고 그냥 스포츠 있잖아요. 그냥 배드민턴이나 그냥 스포츠라서 때리는 줄 알고 볼링도 좋아해요. 나도 너무너무너무 볼링 좋아하세요? 그냥 친구들이랑 항상 어떤 모임이 있던 그냥 노는 건 나 너무 아까운 거야. 볼링을 치고 놀던 테니스를 치고 놀던 뭐로 게임을 하고 이렇게 놀아야 좀 덜 찔린다고 할까? 볼링 최고 점수 주세요. 170 170이요 딱? 7? 아깝다. 제가 172거든요. 근데 이거는 운 좋은 날. 맞아요. 운 좋은 날. 짠! 의외로 내가 궁금한 게 많아 지금. 요즘 애들은 어때? 어떻게 생활해? 너무 궁금해. 왜냐면 20년이랑 너무 다르니까, 20년 전이랑. 네, 너무 좋아요. 좋죠? 보겠습니다. 새로? 맞아요. 한채영 씨 많이 닮았다. 아, 이렇게 썼어요, 어릴 때. 아, 진짜? 네. 무용을 하는 친구인가 봐요. 저예요. 얼굴 안 보였는데 고개 돌려가지고. 많죠, 멤버가. 근데 저 이제 두 분 알죠? 한국에서 찍은 거예요? 한국에서? 네. 어디? 비행기 활주로에서 찍고 이제 CG 처리로.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황구님. 나는 진짜 보기 싫다. 근데 코끼리를 계속 타고 있었네. 우와. 우리 막내는 지금 중3 때였어요, 저 때. 우와. 지금 아이가 셋이 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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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와. 진짜 옛날 생각난다, 진짜. 안무를 이제 급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 안무를 막 찍어. 그 찍고 밤을 새서 그대로 음악 방송을 갔어. 근데 어떻게 안무를 외워요?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신기한 게 젊었나 봐. 지금 내가 뭐 이렇게 뭐 하려고 하면 안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2시간, 3시간 딱 외우고 오늘 쉽니다라는 그런 약간의 룰이 있으면, 루틴이 있으면 좀 덜 힘들었을 것 같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연습의 그 하루 종일이 기약이 없는 맞아, 느낌이었어. 맞아, 맞아. 와, 너무 진짜 똑같아. 이제 오늘 쉬니까 연습해. 계속 종일 이러는 건 능률도 안 오르는 것 같아. 안 그래요, 프로그램에서 나의 대표님? 그죠? 우와. 그리고 난 책임 못 진다. 네, 맞아요. 있는 거 보고 싶어? 뭐래, 우린 그런 거 없었어요. 저거 누가 만들어가지고 저거 하는 거 이랬다니까. 엔딩 요정 자체가 무대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인원 8명 다 잡아? 아니에요. 항상 그 날에 정해져요. 뭐 해요? 엔딩 했던 거 뭐 없어? 여름에는 막 이렇게 덥다고 막 이런 거 하고. 음악 깔아주시나요? 아이고, 아이들 덕분에 이런 것도 하네. 나 진짜 세상 살면서 오늘 제일 귀여웠던 것 같아. 혹시 샤크라가 다시 데뷔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저희 노래 약간 리메이크한 후배들이 좀 간혹 있었던 건 봤어요. 그거 보면은 되게 신기해. 뭐라 해야 되지? 잊고 있던 노래를 좀 들려주는 느낌? 다이어트 하잖아요, 활동 때. 그때 선배님의 그 약간 팁? 팁?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양만 줄이기. 뭐 내가 좋아하는 냉면, 삼겹살, 야채곱창 뭐 이런 거를 안 먹을 순 없어. 그쵸. 맛있잖아. 양만 줄이자. 자는 시간보다 조금 이제 좀 일찍. 제가 보통 늦게 자가지고. 몇 시? 한 늦게 자면 4시 막. 오. 그래서 한 저녁 8시 이후에 안 먹기 이 정도? 일찍 자요, 다? 아니요, 저도 4시. 약간 나잇 루틴이라고 하죠. 일기 쓰기? 나도 일기 쓰는데. 저도요. 일기 쓰는데? 일기는 그냥 사진도 남길 수 있지만 감정은 안 남더라고. 맞아요. 그날 있었던 일을 좀 써놓고 나중에 좀 보는 느낌? 찾았다, 공통점. 공통점 되게 많은데? 고마워. 짠! 그러면은 이구동성 게임 한번 할까요? 짜장면, 짬뽕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크게 한식, 중식, 양식 해볼까요?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네 개 중에 하자. 네 개 중에 좋아요. 좋아, 자신 있어. 오케이. 하나, 둘, 셋. 한식! 이거 놀랄 일이야? 작가님 지금 당황하셨어, 지금. 하나, 둘, 셋. 김치찌개!
다산이에요? 맞은 거요? 네. 다산 셋다? 네. 어, 나 이 나이 때 산 안 좋아했어. 내 나이가 내 산을 좋아해? 바뀌었어요 벌써. 바다에서 벌써 산으로 왔어요. 이렇게 마음이 잘 맞네 우리가. 맞아요. 너는 선물을 안 줄 수가 없어. 우와. 안에 깃발 같이 들어있어요? 아 이렇게 잔이 진짜 큰데요? 감사합니다. 선물을 주시고. 오늘 레시피도 진짜 너무 맛있었고 엄청 설레하면서 나왔는데 마음이 약간 꽉 찬 것 같아요. 꽉 찼어요? 데뷔를 하고 나서 누군가를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선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뭔가 선배님이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해주시는 게 너무 잘 들리고 재미있게 들리는 것 같아서 되게 빠져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얘기를 하면서 자꾸 나 때가 자꾸 생각이 나요. 또 지금 잠깐 힘든 기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그랬었으니까. 내가 갖고 있던 그 당시 힘듦을 지금은 얘기할 수 없겠지만 조금씩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그거 그 지나면 진짜 되게 밝은 날이 와. 그냥 좀 애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힘들더라도 조금 그걸 조금 버텼으면 좋겠다 라는 거 너무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네. 좋은 기회였어요. 네. 삐규 짠! 까꿍 자기 이리 오세요. 안녕 자기. 안녕 자기. 달그닥 거리다가 이제 흔들림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어떻게 힘들다 보면 힘들어져요? 혼자서 집에서 팬티 입고 거울 보면서 여기 너무 매워요. 어떤 게 더 맛있을까요?